그다음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종 GST라는 종목이 있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요 GST라는 종목은 이게 요 GST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리지라는 게 약자예요.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리지가 GST예요. 이게 나와 있는 요 GST는 우리가 반도체 장비가 딱 우리가 두 개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가스를 정하는 스크러버가 있어요. 스크러버. 여러분 있잖아 이거요. 이거 주식 공부를 이게 반도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 가스를 정화하는 장치가 스크러버예요. 그 다음은 이게 보면은 칠러라고 있어요. 칠러. 칠러라고 있는데 칠러. 요 칠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우리가 그걸 정상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 하면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온도를 조절하는 칠러하고 유해 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가 매출액이 거의가 100%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리지와 같은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같은 업종이냐면요, 유니셈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나와. 이게 유니셈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니셈이라고. 똑같죠? 이게 나와 있는 유니셈과 유니셈과 GST,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리지의 요 종목은요, 업종이 똑같아요. 요거는 거기가 쌍둥이다, 쌍둥이.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 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똑같아. 볼까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있죠? 이게요, 이게 유니셈이에요. 보세요, 유니셈. 차트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그죠? 이게는 유니셈이고, 그 다음은 이게 보면은, GST는, 이게 GST 얘기예요. 이게 GST예요. 보세요. 차트 비슷비슷하죠? 조금, GST가 조금, 뭐,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GST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식에서 종목 진단하려면요, 나는 요 기업에 대한 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종목 진단 잘못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 진단이 중요한 거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종목 진단이에요. 저는 제일 어려워요. 이게 GST 보시면요, 내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 중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자회사 중에서요, 이게 자회사, 로보케어라는 회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로보케어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로보케어라고 있어요. 지분을,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로보케어. 로보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GST. 내가 알기로는요, 이 로보케어가 어떤 거냐면, 어떤 로봇이냐면요, 노인정에 많아, 노인정에. 또는, 독거 노인들. 독거 노인들 있잖아요. 로봇이, 식사할 시간입니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다, 로봇이 다 이야기를 해준다고. 요걸 만들어내는, 이게가, 요 로봇케어도 아마 이 흑자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하는 기업이에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요 종목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ST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이거는 연평균 영업이익이 1년에 한 400억 정도, 3년 평균이 나오니까 이거는 가져가시면 돼. 이거는 가져가시면요, 3만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면은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어요. 좀 시간을 갖고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세요. 손해보고 매도하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